어떤 주부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마켓에서 최고로 좋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온갖 맛있는 양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물론 그 최고로 좋은 조리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껏 열심히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맛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요리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마 연습을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요리를 많이 안 해봤을 수가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비 지출이 세계 3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이후에 세 번째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무기나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투 능력은 그에 미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예멘 반군과의 어떤 전쟁이 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군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무기만 믿고 물량 공세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귀족 출신인 장교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그 다음에 작전이나 전략 없이 그렇게 그 가진 것만 가지고 믿고서 전쟁을 했는데 전혀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아무리 그 맛있는 양념이 있어도 요리가 맛이 없을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주 전에 지난번 설교할 때 그 6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방어의 무기를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전쟁에서 승려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을 알지라도 우리는 그 이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도 아는데 충분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한 두 달 전에 설교를 했는데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상대하는 영적 전쟁의 상대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사탄은 우리 인간의 여러분 각자의 저의 약점을 알고 바로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도대체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 자체의 시간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반대로는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케이스.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할 때를 말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때, 영광이 임할 때 우리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지컬한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잘못되게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됐겠죠. 뭐 핑계는 있겠죠. 우리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내가 한자리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어쩌면은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욕심을 감추고서 포장하기 위한 그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내면 저 깊은 곳에서는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장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 서포트하는 그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일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거를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뭐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이런 기복신앙으로 통해서 한국교회, 아마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런 기복신앙을 통해서 그 전도가 잘 되고 한국교회들이 폭풍 성장하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다 들어주시나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그 성경 구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구절은 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서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예인 것 같죠. 그런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떡이냐 생선이냐 아니면은 돌이냐 뱀이냐가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그건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만약 한다면은 이런 게 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하면은 나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할 때 떡을 구하십니까? 생선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돌을 구하십니까? 뱀을 구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들어주시는데 전제조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자, 여기서 그의 뜻대로를 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뭐 별로 개의치도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나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만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강구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만일 우리가 구한다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떡이나 생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가능성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자랑하며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을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잘났다는 거죠. 전제조건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내 생각엔 분명히 내가 맞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죠. 그럼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일단은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케이스에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100% 잘못했나요? 한 50-50인가요? 아니면 혹시는 나만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었든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형태로 기도라면 그러한 비난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기도. 아쉬울 때만 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아니,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죄수들하고 면담을 해보면은 그 죄수들, 믿지 않는 죄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예, 너무나 당연하지만 잡히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인간의 나약함,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우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 그죠.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시철이 되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큰 교회들 입시생이 많으면 40일 특별 기도회 같은 걸 합니다. 그 다음날서부터는 아무도 안 나오죠. 예. 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안 나오던 분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구나.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다 해결됐는가 보구나. 어쨌든 상황은 끝났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언제 계신가 이런 느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쉬워서 기도를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자기 신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중언부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뭔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가 만족을 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신에게 이 정도 정성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정성을.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했네. 설마 들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설마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는데 며칠에 걸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할 때도. 때때로는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생각해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 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눈이나 어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나는 현재에 있는 그 상황밖에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시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틀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그게 같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든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가 둘 다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 그리고 하지 않고 또 의미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일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의 구애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 다 금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것만을 추구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는 깨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18절 두 번째 중간쯤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역에는 이 부분을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을 한번 경고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던 분이 뭐 하던 분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예,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귀가 가만 안 놔두죠. 예, 기도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은 예, 갑자기 저기 불어 올려놨던 냄비에 그 불을 껐나 안 껐나, 예, 문단속은 잘 했나 안 했나, 아까쯤에 그 답장 안 한 왜 카톡이나 뭐 이런 것도 왜 왠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온갖 생각들이 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그럽니다. 내일서부터 해야 되겠다. 예, 저
다이어트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가장 큰 적은 자 오늘까지만은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내일서부터 그게 그 마귀가 쓰는 가장 그 큰 무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받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도 들리고 뭐 졸리기도 하고 그저 마음만 없이 자꾸만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기도를 의무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많은 경우에 효과가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잠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구원받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성령이 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용 불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공격,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전투태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그런 얘기들 일반 사람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악한 어떤 힘의 어떤 뭐 표현, 결정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이면서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탄과 마귀들을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실제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이 공격이 너무 미묘하고 우리가 방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고 어떤 그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잘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즐거움만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벌써 제자들과 같이 도망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에 게을르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뭐 식음을 전폐하고 뭐 기도를 길게 계속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언교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랜덤하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루틴을 정하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임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그 루틴 가운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면 저녁에도 밤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면서 뭐 설거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운동하는 가운데서도 할 수도 있고 뭐 회사 다니는 분들 같은 미팅 전에 학교 다니는 분들 같으면 뭐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그런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는 내 말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운동하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잠에서 드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18절에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뭐, 내 학과를 하기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 본문 말씀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 로마 병사의 무장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대 형태로 함께 그 교회가 함께 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쪽에 한두 사람이 뭐 죽는다든가 하면은 그 부대의 그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전체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신문이나 뉴스 가운데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그래서 신문에까지 나오는 그런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 기독교로 교회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의 어떤 모 교회 목사님이 좀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그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로서 어떤 그런 그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두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의 그 얘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고 나눠지고 싸우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마귀 사탄이 그 인간의 약한 것을 공격해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을 잘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이 협력해서 함께 이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럽니다. 아, 안 됐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좀 지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분이 이런 걸 보이는 것을 보인 적이 있었어. 아,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결론은 누구도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지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위기가 가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많은 분들도 영적전쟁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미국의 어떤 조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인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의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저지만다 비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고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교리를 그 성경을 가지고서 비판하고 서로 헐뜯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었던 잘못,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뺨을 때리고 여러분에게 오리 심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스필가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전날 밤에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봤더니 그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졸졸졸졸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꼭 안 잠근 거죠. 그래서 이거 남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여보 이리 좀 와봐 라고 소리를 치려고 그러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셔도 이런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겁니다. 저도 그런다는 것을. 한국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나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용서하는 법을 너무나 일찍부터 배웠고 너무나 잘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같은 잣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남한테 비판하면 그 비판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나의 도덕적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의 발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교만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는 그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통신도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를 떠나고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목회자들이나 당회원이 만약 그런 영적 정쟁 가운데 있으면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는 제일 타겟은 그 목회자들과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흔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교회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목회자나 당회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에서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지만은 나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이다. 중보기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적전쟁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깨어서 우리가 영적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정확히 우리가 영적전쟁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불효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전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전하라고 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 이렇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또다시 바뀝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또는 함께 그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가 정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말씀에 알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였지만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바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은 로마 국교가 되고 어쩌면은 저희가 미국 땅에 또는 한국 땅에 이 어떤 믿음의 전승이 이어져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선입관이 좀 있을 겁니다. 어디 뭐 간증이나 아니면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누가 뭐 며칠에 걸쳐서 뭐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다. 뭐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밤새도록 기도해서 뭐 나무 뿌리를 하나 뭐 뽑았다. 뭐 며칠간에 걸쳐서 무슨 뭐 새벽 기도회를 뭐 몇십 일을 뭐 몇 달을 걸쳐서 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이 부르짖는 건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아쉬운 거,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필요한 것만 지금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그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에 그 틈을 타서 마귀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뭐 운전하든 설거지하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자세해야 될 것입니다.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눈 뜨고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짧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런 상황에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전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우리를 기도해야 되겠사옵나이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묶인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